좀 몇 개만 더. 얘는 바구니째 들어보고 싶어. 네, 그, 아, 한번 진짜. 들어보게 해. 어? 들어보게 해. 들 수도 있어. 아이고. 굿은 내 거야. 굿은 내 거야. 내 거야. 엄마. 아프면은 아무것도 못. 우리가 지금 조절을 해야 돼. 저기 감기들 다 조금씩 걸렸기 때문에 몸을 쓸 줄 알아야 돼. 아껴가면서. 안 그러면. 정훈이를 생각해야지. 그리고 엄마 아빠 설명하면 그냥 인상 쓰지 말고 좋게 그냥 그렇게 해. 그럼 오늘 안 가고요. 아니요. 엄마 좋은데. 엄마 좋아. 어? 좋습니다. 아, 좋아. 한 번 떼쓰기 시작하면 누구도 못 말리는 정훈이다. 맨날 내가 정훈이 것만 해도 되는데 재밌는 거 한 번 손대가지고 만져보거나 가지고 놀려고 하면 가지고 놀지도 않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런 거 만지고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화내고 그래. 계속 안 가지고 놀고 있었으면서. 애기 이제는 내가 한 살 때 이제 두 살 때는 패스 펴야겠다 해가지고 안 폈어요. 그래서 세 살 때는 펴야겠다 안 폈어요. 네 살 때 펴야겠다 또 안 폈다. 계속 또 말라고. 결국 또 울음을 터뜨린 정훈이. 그림이도 화가 나긴 마찬가지다. 항상 그림이한테만 양보하라고 하니 속이 상한 것. 정훈이한테 화낼 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내가 하는 거 계속 정훈이한테 양보하라고 그럴 때가 더 많아서 싫어요. 아이고 진짜. 오늘처럼 속상할 때면 꺼내드는 작은 사진첩. 사진 속 그 시절이 그리워진다. 이때는 정훈이가 별 아기 때라서 평화로웠는데요. 지금은 어떤데요? 지금은 완전 나를 놀잇감으로 생각해요. 정훈이가. 이때도 없었고. 독차지했던 사랑을 나눈다는 건 힘든 일이다. 작업 그런 식으로 할 거야. 알았어요. 아빠도 그림이만큼이나 마음이 좋지 않다. 나쁜 나비. 어른이 될 때까지 나는 환한 얼굴 나풀나풀인 나비. 오늘따라 왠지 모를 쓸쓸함이 느껴지는 노래.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그림이다. 그림이에게도 정훈이에게도 언제나 똑같은 아빠의 마음. 정훈이 요새 뭐 좀 열도 많이 나고 감기 기운이 많아가지고 좀 관심이 간 거죠. 뭐 물론 애기다 보니까 아직 어리다 보니까 뭐 더 신경이 많이 쓰이죠. 그날 오후 아빠가 무언가를 준비한다. 그림이의 기분을 풀어줄 아빠만의 방법을 생각해낸 것. 그림아, 와. 흑장난 하자, 흑장난. 그림이가 좋아하는 흑장난을 할 모양인데 단순한 흑장난이 아닌 특별한 미션이 숨겨져 있다. 황토집을 조금씩 보수해가며 살고 있는 가족. 바쁜 농사일로 미뤄뒀던 벽면에 황토를 바르는데 그 사이 그림이가 다시 웃는다. 가족이 되어간다는 건 집을 짓는 것처럼 사랑과 시간이 필요한 일.
빗물에 흙을 씻어내며 서운함도 흘려보낸다. 그리고 황토집이 완성돼간다. 다음날 아침. 오늘은 온 가족이 논으로 향한다. 어, 저기 또 들어온 것 같다, 노루. 저기 들어왔네. 저 곰은 뭐 하는 거야? 새롭게 도전한 벼농사건만 노루의 습격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중. 나라까지 노루가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먹고 막 밟고 해. 논두렁 둘레를 막아도 보았지만 소용이 없다. 어디 들어올 데 없는데 어떻게 들어오는지 들어가네. 점점 지능이 높아지는 것 같아, 동물들도. 여기로 오네. 여기 온 자리가 있네. 여기 밟아가지고 길이 났네. 이 길이 나 있네. 여기로 들고 올라오는구나, 이렇게. 여기만 이 풀이 들어져 있잖아. 그날 오후. 그림이가 스케치북을 들고 거실로 나온다. 뭔가를 열심히 그리는 그림이. 이거요, 폭죽인데요. 총소리처럼 하려고요. 아빠한테 들었는데요. 아빠 사람들이요. 가짜 총 을 설치해놔서 뻥뻥뻥 아침에도 뻥 저녁에도 뻥 하고 다닌대요. 근데 폭죽을 뻥 터뜨리면 될까봐. 그림의 생각대로 한번 해보자. 그렇게 노루를 쫓아낼 방법을 찾은 가족. 마음먹은 김에 폭죽을 사러 다 함께 읍내로 향한다.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? 아니면 뭐 몇 달에 한 번도 안 나올 때도 있고. 농사에 필요한 거 살 게 있을 때는 뭐 자주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. 엄마랑 나랑 오랜만에 읍내 외출의 신이란 그림이 즉흥 곡이 절로 나오는데. 구슬도 사고 양말도 사고 랄랄랄랄라 손 잡고 정훈이도 흥겨운 듯 한박 웃음이다. 그림이의 즉흥곡으로 즐겁게 읍내에 도착한 가족.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문구점이다. 그런데 노루를 쫓기 위해 구입하기로 한 폭죽은 뒤로하고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게 많은 그림이. 찾았다. 찾았어? 찾았죠, 찾았죠. 그래, 근데 안 만져. 마음속으로 꼭 사고 싶은 게 있었던 모양. 얼른 엄마 손에 잡아 끄는데. 그림이의 마음을 설레게 만든 게 뭘까 싶었더니 며칠 전 정훈이와 싸웠던 문제의 구슬들이다. 많다. 다 알록달록하죠. 알록달록한 게 예쁘지 않아? 응. 그러니까 잘 됐지 뭐. 엄마는 큰 구슬은 투명 구슬이 예쁘던데. 그치? 5개 달렸으니까 5개 달까? 두 모녀가 구슬 쇼핑에 한창인 사이 아빠는 폭죽 고르기에 여념이 없는데. 드디어 저마다 고른 물건들을 계산대에 올린다. 결국 그동안 모아놓은 용돈까지 꺼내놓는 그림이. 지갑은 비어도 마음만은 꽉 찬다.